돈은 없는데도 나랑 합의되면 이 땅을 가지게 돼요. 나하고 안 맞으면 거기도 가서 쪽박 찬다는 얘기예요. 땅을 갖고 있어서 대박 나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올렸을 때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터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아, 그러면 터에는 이 좋은 터에는 어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좋은 터와 나하고 맞는 터가 있어요. 터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 이 땅을 가지고 싶어. 근데 못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난 돈은 없는데도 나랑 합의되면 이 땅을 가지게 돼요. 네. 뭐 대출을 받아서 사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이 내게 돼요. 이제 그런 터하고 나랑 일단 합의돼야 되고 상호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번지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들어갔을 때 그 터가 갖고 있는 힘을 내가 받냐 못 받냐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저는 터를 정하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거는 장사하는 나름대로, 네. 집터는 집터 나름대로. 네. 보통 이제 전원주택을 산을 밀어서 많이 지어요. 네. 근데 그 산 어떤 주소들을 봤을 때 거기는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막습니다. 터 관련해서 네. 주로 손님들이 와서 좀 제일 많이 딱 물어보고 좀 상담해 가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그리고 터 관련된 건 자기들이 이거를 샀을 때 재물이 되는지, 투자 목적을 사는 터가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하는 터, 터라는 거는 네. 집도 터고 네. 땅도 터고 논밭 산도 터잖아요. 네. 상가도 터고 네. 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용도로 사는 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내가 들어가 살 터냐, 투자 목적으로 사두는 터냐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터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네. 이 사람한테는 부동산이 집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좋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세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데 건물을 지을 땅이냐, 그냥 땅으로 몇 년씩 묶어둘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을 해줍니다. 땅을 갖고 있어서 대박 나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올렸을 때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제가 해드리죠. 모든 거는 뭐 딱 좋은 땅이 뭐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자기한테 잘 맞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주소가 집안에서 도로명으로 다 바뀌었어요. 네. 도로명에다가 건물 번호로 바뀌었거든요. 네. 도로명은 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건물명만 보는데 건물에서는 땅의 기운이 나오지 않아요. 네. 저는 항상 지번으로 바꿔서 봐요. 아... 네. 지번만 그 터의 힘이거든요. 아... 딱 그 요 무슨 동 몇 번지 그게 네. 그 건물의 이름이거든요. 건물은 어차피 땅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땅 기운을 많이 봐요. 땅 기운을 90% 이상을 봅니다. 일단 나와 연이 있냐 없냐, 나와 인연이 계속 가느냐 끝이 나느냐,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터를 이제 어떤 목적으로 터를 내가 손에 쥘 거냐 또는 팔 거냐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